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달이 됐어요. 10월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갖고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신부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화가 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얻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 생태 마을에는 제가 황토집을 전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벌써 한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에 우리 집에 암 환자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월달경에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카마신 분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신부님 마지막으로 황토집이 좋아서 왔노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살려줘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집에 내가 행복론 강의라니까 행복론 강의 좀 들으라고. 근데 마침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강의를 하는데 10분이 다 웃는데 그 자매는 안 웃는 거예요. 왜 안 웃느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두 시간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내가 자매님을 불러서 자매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자매님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자매님 지금 근심 걱정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 걱정을 하는데 3개월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느님이 먹여준다. 솔로몬도 들에 핀 나리꽃처럼 영화롭게 입지 못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오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막 자매님한테 혼을 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나한테 혼나갖고 나한테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이제까지 하느님의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도 시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부터 이 자매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웃고 막 그 동료 환자들하고도 산책 다니면서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항암을 하러 여기 암센터로 왔어요. 항암을 뭐 거의 5년 동안 암하고 투병을 했으니까 항암을 이제 한다고 10일 있다가 온다는 자매가 가자마자 6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자기가 5년 동안 항암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매번 토하고 매번 울었대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항암을 했는데
안 토했다는 거예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내가 하느님한테 매번 감사했대.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 토하게 해주셔서. 계속. 그리고 6일 만에 내가 살 때는 평창이다. 그리고 평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후배 암 환자들이 오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으러 한 4천 명 정도 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자매도 이제 전라도 순천뿐인데 가시라고 가셨다가 방학 끝나면 오라고. 자기는 안 간다는 거. 내가 살 때가 여긴데 어딜 가냐고. 그래도 갔다가 오시라고. 그리고 자매님 이하 암 걸리신 분들 다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이 되면은 전에는 밀린 강의가 많아갖고 여름방학 끝나면 전국으로 강의 다니냐고 정신이 없죠. 암 환자들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어요. 그 자매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형제님이 전화를 하셔서 베드로인데 신부님 저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한 거는 이제 이미 세상 부인이 떠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사모하고 49제 하고 그런 안 되면 이제 내 생각이 나서 대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다 장례 끝났고 어디다 모셨고 그래서 신부님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 어떻게 됐느냐고 나는 이제 어디다 묻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신부님 우리 마누라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서울에 가서 그 암 저기 뭐야 그 방사능 치료하려고 갔는데 그 암세포를 검사를 했는데 신부님 글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 암세포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 지금 암이 걸린 분들 많은 경우는요. 완치율이 50%예요. 안 죽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안 죽어요. 그 우리 집에 지금 3년 전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 아직도 건강하게 사세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물론 또 하느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하느님이 불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죽으면은 죽었다가 나도 이제 그 본당 사목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의 똑같아요. 딱 죽을 때 그냥 터널 같은데 빛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생애가 다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분들 병자성사 해보면서도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근데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은퇴 신부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퇴 신부님들 장어를 사드린다고 내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젊은 여자야. 신부님 84살 먹은 신부님 73살 먹은 신부님을 내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가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소리 너무 이뻐. 그래서 아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제 목소리를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 마리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야. 아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이뻤느냐고 입만 말만 하면 울음을 물었거든요. 신부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랬던 자매인데 이렇게 밝은 목소리냐고.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내가 전라도 여수에 강의를 갔는데, 문수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자매가 순천에서 온 거예요. 갓김치를 담아서.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자긴 너무 행복하다는 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 꿈은 파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자매가 이뻐요. 되게 암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뻐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쁜지 알아요? 이쁘니까 승질을 못 내잖아요. 이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다 참고,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사느냐고. 참 예쁘게 생겼어.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마리아 자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몰라보더라고. 얼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를 끌어안으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매는 딱 끌어안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꽉 차있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다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늘 행복한 일이 벌어진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깊이 느낀 점은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간암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태도가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건강 상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가짐이 신체적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긍정의 힘과 사랑, 그리고 격려의 말은 타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할 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강인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